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제가 사랑이란 글을 읽어드리면서 입었던 옷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제가 입은 건 핑크예요. 핑크. 속에는 핑크 드레스, 숄더리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숄더리스 뒤에 주사 맞고 왔는데. 그래서 볼레로를 입어줬어요. 약간 크롭탑 볼레로. 멀리서 보면 꼭 저고리 같아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오픈을 한채 이렇게 입는답니다. 모자는 이렇게 입었고, 모자를 입은 게 아니라 썼죠. 신발은 제가 이제 약간 그 핑크인데, 이거는 등을 살짝 덮는 걸로 신었어요. 가방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똑같이 이렇게 세트로 씁니다. 이거는 귀엽네요. 이렇게 약간 등을 덮어주는, 사실 이거는 펌프를 신어야 예쁜데, 그래도 이렇게 등이 덮이는 거 살짝 신어도 괜찮고요. 요거는 넘어지겠네. 요게 조개 모양이 있는 가방인데요. 이게 리즈 클레이번 거라 약간 여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와 입을 때는 좋은데 이거를 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도 상관이 없는 요런 신발입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이죠. 모자는 드레스한 데는 사실 모자를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그냥 올림머리로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워낙 모자를 계속 썼기 때문에 오늘은 모자를 망사로 이렇게 모양을 준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모자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볼레로로 지금 옷 입은, 속에 입은 것과 천이 비슷한 색깔은 약간 이게 진한 색이고 속에 건 약간 엷은 색이에요. 여기에다가 목걸이와 이렇게 색깔을 맞춰줬죠. 이거는 전에 언젠가 발렌타인 때 받은 선물인 것 같아요. 약간 핑크, 여기도 핑크. 이렇게. 좀 있으면 발렌타인도 되고 해서 전에 읽어드린 글도 사랑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는 글을 읽어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2월이면 사실 봄이 올락말락하기는 하지만 봄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핑크로 옷을 입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핑크에 대한 글도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인이 정진혁 시인님이 시가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분홍이 들어갔길래 제가 이 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여기에는 제가 그냥 발췌한 것만 몇 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글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홍이라는 말 이제 좀알것 같아요. 분홍으로 산다는 건 달콤하게 익어가는 것. 내 눈과 내 낱말들이 누군가의 한입 속에서 산다는 것. 당신의 한 입은 온통 숨결이어서 마음을 실어나르는 수레여서 분홍 인맥을 따라 스며든 시간들 사이여서 날마다 분홍 안에서 익숙해지는 몸짓. 분홍을 입어요. 분홍을 먹어요. 분홍을 춤춰요. 분홍은 나를 얼마나 멀리 밀고 가는지.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청평이라든지 덕적도, 여수, 부산, 통영, 무의도 같은 지명을 여기선 다들 분홍이라 불러요. 한여름 배롱나무, 산딸기, 복숭아 떨어지는 꽃잎도 나는 분홍이라 불러요. 분홍에서만 나를 느낄 수 있으니 뒤집혀도 분홍, 분홍과 분홍 사이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둥글미 되었지요. 있잖아요. 분홍 한 장을 넘기며 가장 낮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울어본 적 있나요? 한 잎의 분홍 앞에서 웃어본 적은 있나요? 오늘은 분홍이 지는 곳까지 걸어가 봤어요. 거기까지 가보니 당신이 진짜 분홍이었어요. 5, 6월 중 같은 산에 하나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영 나오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분홍이라는 시에서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꽃 하면 분홍이 좀 많죠. 분홍색 꽃이 많아서 분홍이 들어가면 왠지 샤방샤방한 느낌도 들고 약간 수줍은 설레는 처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도 이제 시작해서 두 번째 달이기도 하고 이제 3월, 춘삼월이면 분홍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죠. 복사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분홍색들이 철쭉도 여기저기서 피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봄을 조금 더 일찍 만끽해 보는 시간으로 제가 분홍 실을 그리고 분홍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에는 주로 빨간색이 많을 거예요. 아마 분홍보다는. 그렇지만 그 분홍, 빨강 속에 분홍도 섞여 있는 그런 다양한 발렌타인 색깔의 분홍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분홍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분홍으로 이렇게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분홍 같은 발렌타인 되시고 좋은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입었던 분홍 드레스와 분홍 볼레로 그리고 분홍 모자 그리고 분홍 신발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분홍이 주는 화사하고 예쁜 느낌을 한번 받으시면서 분홍 같은 2월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제가 입었던 분홍은 이런 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홍분홍한 예, 오늘 이렇게 분홍으로 정진혁 시인님의 있잖아요. 분홍 중에서 또 읽어드렸고요. 여러분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For my foreign friend, I'm going to introduce my the pink outfit today and one of a dress with the pink one and the outside is the pink bolero. Little bit loose looking and the pink hat and pink shoes here, the pink shoes and pink the bag here. So I'm going to maybe translate a caption on this video so you can enjoy it. Okay, thank you. You have a very nice day today. See you later, everybody. Bye bye. 예,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분홍 같은 날 되세요. 바이!